세자들만 딱 주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. 그러니까 신학기가 되면은 새로운 물건 많이 받으니까 선물도 받고 하니까 여기 놓고 자유대로 써라 했더니 조금 쓰고 냅두고 조금 쓰고 냅두고 이제 한 학기에 이제 딱 규칙을 정했죠. 연필 세 개, 지우개 하나 딱 주고선 이걸 쓰고 나머지 또 필요하면 써라 했더니 어느 순간 이제 필통을 봤더니 되게 많은 거예요. 왜 이렇게 많어? 얘가 어디서 훔쳤나? 싶었더니 다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좀 창피하고 이러니까 약간 자랑도 하고 싶고 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넣어놓고 모아놨나 봐요. 근데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좀 낭비를 줄이자. 아끼는 거를 좀 가르치려고 제가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. 아, 뭐 좋은 취지 참 좋으네요. 근데 다 쓴 볼펜을 넣고 다녔어요, 필통에? 왜냐면요, 다른 친구들은요 엄청 많이 갖고 다니는데요, 저도 많아 보이려고요. 많아 보이려고? 많아 보이기 싶어서. 아. 그래, 그거 학생들의 그 필통을 이렇게 딱 열면 뭐가 세팅이 딱 돼 있는 거 자랑스러워. 그리고요, 저는요 A4용지 하나도 한 장도 엄마한테 허락받고 써야 돼요. 근데 엄마가요 A4용지는 이 돈 모아서 네가 사서 써. 그래서 제가 한 권 샀어요. 아, 정말 불쌍합니다. 이현 씨, 그 종이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처음에는 쓰게 했더니 그 A4용지가 이렇게 종이에 들어있잖아요. 그 낱장으로 된 거를 하루에 동생이랑 둘이서 다 쓴 거예요. 아, 그렇지. 막 다 그린 거예요. 아, 그렇지.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금지령을 낸 거죠. 이제 쓸 때면 확인을 받고 허락을 받아라. 네가 하나 쓰고 잘 쓰고 또 그러면 엄마가 또 자유롭게 해주지. 그러면요. 연필 두 개랑 그렇고 볼펜 두 개만 더 주세요. 아, 또 여기서 또 일을 아니 너는 왜 또? 그러면요, 이거 A4 용지 하나 하루에 한 장 쓰면 아이스크림 하나 싸주고요. A4 용지 한 개 이상 더 쓰면 아이스크림 오늘 안 사주는 걸로. 오케이. 그래서 내가 볼 때 3MC야. 진짜예요. 그러게요. 3MC야. 어쨌든 이게 양쪽에서 진행하다 좀 처지면 딱 들어가서 한마디 하고. 3MC야.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 치고 들어오는 걸 어디서 외워? 야, 돈이도 잘 치고 들어오는 거야. 잘 치고 들어와. 자, 이현 씨, 연필 두 자리하고 볼펜 두 자리만 더 달라고 하는데요. 다 쓰고 잘 아껴 쓰고 그러면 더 많이 줄 테니까. 그치. 엄마 마음은 너네가 낭비하는 거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. 엄마도 많이 낭비하잖아요. 이거 얘기해봐. 뭐랑 낭비해? 아, 얘기해봐, 엄마. 핸드폰 케이스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요. 예? 볼펜도요 다 쓰지도 않았는데요 버리고 새 거 써요. 뭐 핸드폰 케이스를? 볼펜이요. 볼펜을? 그렇지 않아. 인크가 많이 남았는데도 버리고 그렇지 않아. 미연아, 니네 엄마도 카드 많이 쓰는구나. 미성이야. 우리 엄마도 낭비 이제 안 하고 아껴 쓸 테니까 너도 낭비하지 말고 잘 써. 자, 다음 사생활 질문 금지 누굽니까? 사생활 질문 금지야. 아, 제가 평소에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. 네.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아빠도 그렇고 사람들이 좀 제가 물어보면 다 귀찮아 하시더라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, 얘기를 들어보죠. 뭘 그렇게 물어봤어요? 아, 저희 맨지수 삼촌이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좀 나이가 있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서 삼촌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? 뭐 소개팅은 해봤어? 삼촌 저 여자 어때? 내가 번호 받아줄까? 이런 거거든요. 근데 다 삼촌 잘 되라고 그런 건데 막 대답도 안 하고 아빠 막 옆에서 입 다물으라고 하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정도껏 해야지. 그 친구가 서른 초중반이에요. 아직 뭐 그런데 아제 친구 레스토랑에 갔는데 같이 해서 밥을 먹는데 거기 아르바이트생 여자분이 되게 이뻐요. 자주 가니까 만난. 아, 그 번호를 자기가 따서 그 메뉴를 주고 줬어요, 그걸. 오. 그러면 연락을 계셨어. 했는지 안 했는지는 둘째 문제잖아.
계속 걔를 따라다니면 우리 매니저 따라다니면서 전화했어요? 전화 왔어요? 언제 만났어요? 그 애가 막 돌아버리려고 그러는 거야. 그 쓸데없는 거 그렇게 계속 지금 차 타고 오면서도 뭐 오늘은 몇 시에 끝날까? 끝나면 뭐 먹을까? 이거 아주 사람 막 피곤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아이고 저 나이가 그럴 나이가 지난데도 아직도 그래요. 붕어빵 녹화하러 오면서는 뭘 또 물어봤어요? 아 또 아빠가 이경대 아저씨랑 좀 친하시잖아요. 친하죠. 그러니까 아빠한테 아빠 어제 이경대 아저씨 술 한잔 하셨을까?